위에 염증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거든요. 77세 정도의 큰 변화를 겪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나이가 들면 달라지는 신체 변화가 있고요. 특히나 영양에서는 그런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채로 건강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노화에 따른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양소를 우리가 먹었을 때 흡수되는 전체 양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시면은 똑같이 젊은 사람하고 흡수는 되는데 소화기라는 게 아무래도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서 젊은 애들은 2시간만 지나면 또 배가 고픈데 이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죠. 아침 먹었는데 점심 때까지도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있고 입맛도 없고 이럴 수가 있죠.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은 영양소는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단순히 노화뿐만 아니라 이제 질병에 따른 변화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한국 노인들 같은 경우에 위에 염증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위축성 위염 이런 것들이 내시경 하면은 거의 다 나와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영양소 그 흡수에 영향을 주거든요. 뭐 철분이라든가 몇 가지 비타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게 되겠죠. 나이가 드시면은 똑같이 먹고 똑같이 흡수가 됐어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식사로 그 보충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노화와 그리고 그 질병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겪게 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른 분들 또는 좀 비만하신 분은 당연히 또 이에 대한 또 설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나는 말랐기 때문에 젊었을 때처럼 관리할 거야 또는 내가 뭐 이렇게 비만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젊었을 때처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러면 대부분은 반대로 가세요. 결과가 잘 안 좋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 과학적 이유도 있고 그 이유들은 사실 나이가 들어서 몸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근육이나 대사 중심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몸이 단순하게 말을 해서는 한 77세 정도의 큰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이 젊은 몸과는 다른 몸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이것을 이제 동화저항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양의 운동을 하고 그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이제 근육으로는 물론 그게 들어는 가지만 근육이 충분히 형성이 안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1회 운동과 1회 단백질 섭취를 하게 되면은 1만큼의 근육이 생겼다. 대략 나이가 들거나 또는 만성질환이 있다면은 젊은 나이일지라도 근육이 생성되는 정도가 훨씬 더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동화저항이 그러면 왜 생기느냐? 사실은 이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이제 호르몬 불균형이나 그다음에 만성질환, 그다음에 만성염증, 그리고 인슐린 내성, 그러니까 인슐린에 대한 그 어떤 저항성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근육 자체의 생물학적인 변화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단백질을 먹어도 이제 근육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이제 1, 2년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이가 고령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10년, 20년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몸의 에너지 밸런스가 이제 그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육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근육량이 빠지는 게 그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이 근육이 줄게 되면 결국에는 활동량도 줄게 되고 또 외부 활동을 안 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또 기분도 조금 더 우울해지고 또 활동을 안 하게 되면 또 근육이 또 빠지고 또 우울해지면 또 활동량이 줄고 이게 이제 뱅글뱅글 돌면서 영양 섭취가 줄고 근육이 빠지고 우울해지고 이게 이제 악순환의 사이클을 이제 가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노인의학에서는 노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긴 그 우리 몸의 여러 생물학적 변화들이 동화저항이라는 현상을 만들고 그 결과로 근육이 빠지다 보면은 노쇠가 생기고 이렇게 노쇠가 생기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원치 않는 결과인 예를 들어서 낙상이 생긴다거나 또는 이제 점점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점점 침대에서 지내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일상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보호자가 필요해지고 돌봄 요구가 필요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 젊었을 때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덜 먹고 채식을 한다거나 또는 식물성으로 하시거나 뭐 절식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운동도 이제 걷기 운동을 위주로 이제 하신다거나 이제 사실은 많이 걸으면 결국에는 몸에 있는 에너지 밸런스는 또 이제 빠지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노년기의 몸에는 맞지 않는 그 여러 건강 유지 행동인 것이고요. 그 결과로 사실은 오히려 내가 내 몸에 이제 좋게 하려고 했던 여러 그런 행동들이 또는 생활 습관들이 사실은 이제 안 좋은 결과를 이제 만드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나이가 들고 병이 있는 상황에서는요, 식사할 때 식사량도 줄어들고 또 일부는 흡수가 좀 줄어들고요. 또 제일 중요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먹은 것이 뭐 단백질이든 어떤 특정 영양소들이 근육으로 잘 전달이 안 되고 흡수가 안 되니까 우리가 먹은 것이 끝까지 장기까지 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 이제 똑같은 양을 먹고 내가 평소와 다른 다름없는 어떤 관리를 해왔음에도 심지어 젊었을 때도 꾸준히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은 안 되느냐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요. 결국 식사를 통한 이런 영양 관리가 젊었을 때처럼 쭉 가다가는 결국 근육은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런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운동이나 또는 식습관을 그냥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결국 일정 시점부터는 관리가 잘 안 되고 근육도 빠지고 기억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마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사실 영양소라는 것을 먹어서 흡수만 좀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적절히 써내고 또 밸런스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 에너지들이 잘 돌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호르몬 변화라든지 또는 일상생활까지도 충분히 뻗치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백 선생님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앞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정말 공감이 많이 가고요.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실 저희가 이제 흔히 뭐 탄단지,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이제 주요 영양소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몸의 세포에 뭐 포도당이라든지 지방산의 형태로 흡수가 돼서 이 세포 안에 있는 이제 세포 소기관 중에 미토콘드리아라는 데서 이제 대사가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활성산소라는 것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엔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누적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몸은 자정작용을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잘 처리하고 있지만 이것이 아무래도 노화가 진행되면 그런 처리 과정이 수월하지 않을 수가 있고 활성산소가 이제 누적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저희가 만성염증이라고 해서 이 몸의 전반적인 상태가 마치 염증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정영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동화저항이라고 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인슐린과 같은 어떤 우리 몸의 영양소를 잘 저장하고 근육을 유지하고 지방을 유지하는 이런 어떤 저장 기능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굳이 뭐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만성염증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지방이나 체지방이라든지 근육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당연히 식사를 그러니까 이제 좋은 양질의 단백질과 또 적절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양소 자체가 없어버리면 아예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식사를 잘 겸비하시면서 무조건 이제 다른 사람이 뭐가 좋더라 하는 식의 어떤 이렇게 따라하는 식의 식사 패턴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만성 질환과 본인의 어떤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좀 잘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만성 염증, 이게 염증이 좋지 않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그 우리가 염증이 제일 많이 생기는 곳이 사실은 장이거든요. 장은 이 굉장히 긴 장기이기도 하고요. 이 접촉되는 면적도 넓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유익한 어떤 장내 세균도 살고 있고, 보통 그런 장내 세균이나 또는 우리 면역 체계들이 그래도 자연 친화적인 것에서 가장 최적화돼 있고 그때 가장 염증이 덜 생기는데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학합성물이나 케미칼들이 그런 쪽에서 염증이 미세하게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고, 특히 우리가 가공식품이나 또는 뭔가 이런 뭐 소위 말하는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꼭 이게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만성적으로 장애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사실 되게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통한 어떤 건강관리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뭘 먹어서 좋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내가 이제 조금 가진 장기들과 혈관 상태를 최대한 오래 쓰게 하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식사를 기반으로 한 영양관리가 아무래도 신체에는 유익할 거라고, 또 이롭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